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이며 암석지대가 많아 척박한 우리 땅에 가장 잘 맞는 나무이기도 한 소나무. 소나무는 굉장히 자원가치가 높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나무이다. 소나무 에이지라 불리는 재선충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산림이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수년 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측도 쏟아지고 있는데, 한번 걸리면 다 죽는다는 소나무 재선충병. 과연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도 소나무 방제가 한창인 현장. 좋기 수십 년은 됨직한 울창한 소나무들이 여기저기 잘려 쓰러져 나간다. 보기만 해도 아깝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벌목되는 나무들은 모두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의심되는 나무들도 모두 벌목 대상이다. 산 전체에 퍼져있는 고사목과 의심목의 수가 꽤 된다. 지금 이건 죽은 건가요? 지금 완전히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다고 지금 의심목으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재선충병으로 의심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바로 벌목을 한다. 이 표시가 나무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보통 이제 다 제거하시면 네네. 얼마나 제거를 해요? 두세 주 정도 더 한다 그러면은 한 200번 정도. 사전에 의심목을 미리 표시한 후 진행되는 벌목 작업. 오늘은 88그루의 소나무를 벌목해 파쇄하는 작업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번 작업할 때마다 수십 그루가 잘려나가지만 재선충병의 확산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건강한 나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소나무나 잣나무 에이지라고 보통 부를 정도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한번 걸리면. 네.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제 방법도 없어 더욱 무서운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히 말라 죽었네요. 네네. 바스러지네요. 네네. 예. 소나무 재선충병의 병증은 잎이 부채살 모양으로 아래로 처지며 잎 전체가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현재 방제 행정력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그 태백 산맥 주변의 그 소나무들 대단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경남 경북 지역에 확산이 되면서 지금 한반도 전체로 보면 가장 피해가 심한 걸로 이렇게 지금 수도권은 이제 불행히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 잣나무림에서 현재 이와 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지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일본에서 확산되어 국내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확산되다 현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대로 속수무책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다. 죽은 소나무들 사이에서 황량한 벌판을 외로이 지키고 선 소나무들이 오늘따라 더욱 애처롭게 느껴진다. 이 소나무들의 재선충 감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방제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드론 촬영 기법을 통한 방제법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정도와 분포 범위,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통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산악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큰 드론이 이용된다. 보통 이렇게 해서 탐사를 하시면은 그 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일단 찍을 때는 한 1km에서 2km 정도까지 범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거기서 실제로 촬영할 때는 한 300헥타 정도. 300헥타. 예. 그것도 이제 고도가 높거나 낮거나 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이러면은 거기 여건에 따라서 또 이제 면적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아, 예. 네. 기본 한 300헥타 정도 보시는 거네요. 예. 빠르게 번지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차량이나 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산악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무인 항공기 예차를 통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지금은 이제 야산 주변에 그 잔나무림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좀 감염 의심목이 좀 확실하게 메꾼 데가 좀 보이네요. 예. 아, 지금 여기 좀 빨개빨개한 게 좀 보이네. 예, 예. 지상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이 경사가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계곡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지상 예찰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론 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나무 군락들 사이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재선충 감염 의심목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드론 촬영에서 발견한 지역이랑 같은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GPS 좌표를 봤을 때 예. 네, 아까 찍었던 곳이 맞고요. 여기 바로 대사목이 보이네요. 아, 예, 보이네요. 여기 예, 빨간 거? 예, 예. 아, 정말 있고. 저쪽 변해가. 변해가는 게 있고. 푸른 빛을 잃어버린 채 바짝 말라 적색으로 고사한 나무. 재선충병의 징후가 확실해 보인다. 직접 올라가 나무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경사가 심한 비탈 한가운데 위태롭게 버티고 선 나무. 지금 이게 감염 의식목인가요? 예, 우리가 저 밖에서 보고 들어왔던 감염 의심목이고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초두부 최상단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아마 확인이 안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 여기서는 파란색인데 예. 곳곳에 이제 좀 약간 그 붉은색이 보이네요. 예. 재선충병은 나무 윗부분부터 빠르게 잠식하며 점차 아래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이 나무의 윗부분 잎들은 벌써 많이 처져 있는 상태다. 재선충병의 감염 여부를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선 의심되는 나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해봐야 한다.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재선충은 아주 작은 크기여서 육안으론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막 계속 제출하면은 예. 그 검출되는 그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는 아래쪽에서는 시료 채취를 하더라도 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들렸다거나 아니면 흙이 무너졌거나 또 돌려가지고 일부러 죽인 경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재선충은 한 번 감염시킨 나무를 반드시 고사시킬 뿐 아니라 주변의 나무들까지 빠르게 감염시키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주변 나무들의 시료를 채취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채취된 시료는 다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병 해충 실험실로 보내진다. 재선충이 물로 내려와야 될 수가 있어. 아. 어느 과정에
크기가 채 1mm도 되지 않는 마치 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재선충은 육안으론 확인이 불가능해 채취한 시료를 물과 함께 내린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소나무 재선충의 유충과 성충, 알까지 한 세대가 번식하고 있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이게 알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충. 여기 좀 하얀 거 아니에요? 하얀 네, 맞아요. 먼지 같은 거? 예, 계속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성충이고요. 한 세대가 3일 정도면은 완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발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의 번식률은 다른 선충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 정도나 빠르다. 머리 부분의 침을 빠르게 움직여 세포를 뚫고 들어가 빨대같이 생긴 관으로 나무의 양분을 모두 빨아들인다. 소나무 재선충의 서식처가 주로 나무 속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나무 재선충 종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천종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예. 아. 빠르게 번식하며 전국의 살림을 잡아먹는 소나무 재선충병.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아직 천적이 발견되지 않은 재선충 연구를 위해 이곳에서는 곰팡이를 먹여 선충을 배양하기도 한다. 소나무 재선충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 나무에 침입한 선충이 다른 건강한 나무로 이동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과정에서 곤충의 어떤 그런 중간 역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출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와 같은 이런 매개 곤충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천적 없는 드넓은 산림 속에서 기세등등하게 위세를 펼치며 날로 영역을 넓혀가는 소나무 재선충. 아주 작은 크기로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재선충은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자신들의 운송수단으로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 같은 매개충을 선택했다. 때문에 이 매개충이 산란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계절인 봄에 재선충은 전국의 산림을 무섭게 덮친다. 이를 막기 위해선 매개충의 방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이 시작되기 전 재선충의 예방과 방제를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전국의 산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표준 기증표가 있어요. 한 20cm다. 그럼 구멍을 4개 뚫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선충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나무에 일일이 구멍을 내서 수채 내부에 약재를 넣는 주사 방법이다. 그동안 많이 시행됐었던 항공, 지상 방제에 비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입증됐다. 이 지역이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방 나무 주사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나무 주사 방법입니다. 나무 주사를 제 양량대로 제대로 처리 시공했을 때에는 2년간 10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발병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개충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 지금 이 시기에 방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4월 말이면 북방수염 하늘소 같은 경우는 우회에서 탈출을 해서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나무주사가 충분히 약재가 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개충이 섭식을 하기 전에 이 약재들이 수채 내에 골고루 다 퍼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매개충이 탈출하기 한 2개월 전인 겨울에 주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의 양분을 모조리 빨아들여 결국엔 말라 죽이고 마는 재선충은
현재까지 자연 생태계 내에서 발견된 천적이 없다. 천적이 없는 데다 이동수단인 매개충을 통해 먼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재선충병이 빠르게 번지는 요인.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선충의 천적 연구와 함께 매개충의 천적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아, 여기가 표본실이군요. 네.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얘가 얘네들이다. 예, 아, 소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선충의 매개충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특히 이제 남부지방 쪽에서 예. 예, 매개를 해주는 예, 솔수염 한우소입니다. 지금 이게 적은 거죠? 국립수목원에선 얼마 전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이 되는 솔수염 한우소의 천적을 발견해 연구 중이다. 일단 확산을 늦추려면 일단 운송 수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슬을 끊어주는 거죠. 네. 소나무 재선충과 매개충 간의 사슬을 끊어주는 그런 뭔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확산이 속도가 저지가 될 테니까. 원래 솔수염 하늘소는 죽은 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내서 생태계의 재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재선충이 들어오면서 이동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천적은 최근에 발견됐다. 우선 이게 네. 그 솔수염 하늘소의 천적이 되는 벌레인가요? 네, 이 안에 이제 가시꽃치벌의 성충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번데기가 좀 있습니다. 아, 워낙 크기가 작아서요. 네. 일단 현미경을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 녀석이 바로 재선충의 매개충이 되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의 천적으로 발견된 가시꽃치벌이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세 마리가 다 암컷이거든요. 네. 솔수염 하늘소에 유충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네. 지금 산란관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더듬고 있거든요. 네. 드릴링을 하기 위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가시꽃치벌이 좋아하는 먹이인 솔수염 하늘소의 유충. 가시꽃치벌의 유충은 솔수염 하늘소의 유충에 기생해 산란관을 통해 책을 모조리 빨아먹는다. 솔수염 하늘소가 성충이 되기 전 유충 단계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기생관계에 의해 솔수염 하늘소의 개체 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천적에 의해 끊임없이 먹고 먹히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자연 생태계. 병해충으로 인해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방법들이 시도됐었지만 자연의 법칙을 활용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인공사육법을 개발을 해서 일단 대량으로 개체 수를 그러니까 늘려서 야외 방사를 해서 생물학적 방제. 그것들 그 기술이 개발이 되는 동안에 또 계속 관리를 멈추면 안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관리를 계속 해주면서 예, 그때까지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많은 관심 속에 많은 관심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는 것들을 예,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관심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에 등장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나무이자 국내 산림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소나무.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의 푸르름을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잠식했다. 이를 간과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는다면 한민족의 상징인 소나무를 볼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